녹화랑 같이 할게. 자, 지금 센 하고 있어요, 센. 숙제 나왔던 거 검토 중입니다. 자, 1002번이에요. 점의답도 3개 나왔고, 삼각형이 있는데, A, B, B, C, C를 각각 2대1로 내보낸 점을 구해놓고, 이거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좌표품에 정확히 안 그려도 돼. 됐니? 봐봐. 여기가 현재 4,10이야. 그 다음 C점이 마이너스 2,1이고 C점이 7,-5라고 나왔거든? 근데 문제상에서 A, B 변의기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자, 여기를 2대1로 내보낼 거야. 요점 P점이라고 해볼게. 아, D점이냐? 자, D점이라고 볼게. 그 다음에 BC를 다시 몇 대 몇으로? 똑같이 2대1이죠. 그럼 여기를 2점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또 CA를 이 순서대로 방향대로 여기를 2대1이니까 비대상도 다르게 이렇게 해요. 그럼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렀냐면 F점이라고 불렀을 때 새로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어떻다 그랬어, 쌤이? 비율이 동일하게 비율이 나눠지면 전에 뭐 삼각 철판 가지고 뭐 한 손으로 들었다 이거 안 해줬어? 비율을 똑같이 해가지고 철근을 자르면 무게중심 변한다 했지 안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지. 아, 니 질문 아니었니? 아, 이거 민우 질문이었니? 맞지, 민우야. 전에 새벽에 준 적 있지? 얘는 비율이 똑같게 되면은 얘는 무게중심 자체가 안 변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DF의 무게중심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겠죠? 야, 너 문제 왜 들어와?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DEF가 같은 무게중심의 좌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얼마? 4, 마이너스 7 더해서 풀면은 3분의 9죠. 다시 10하고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풀면은 얘는 3분의 6인가요? 따라서 좌표가 3,2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비율을 동일하게 내분하는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은 무게중심 좌표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야, 은지야, 너 왜 들어와? 됐죠? 1008번이요, 1008번. 18단은 두 문제씩 할게. 자, 세 점이 주어졌고, 각 A의 이름 우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요 점이 A점, B점, 자, C점. 각 A의 이름 우선. 우리 배운 적 있지, 이거, 그지? 여기를 만난 점을 D점이라 불렀을 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HCD의 넓이 비율은 분할의 비율과 어때? 같은 거지. 삼각형 ABD와 이거 좀 도움 질문 아니니? 삼각형 ACD의 넓이는 분할되는 밑변의 비율과 같지. 왜냐면은 높이가 일정하잖아. 그지? 그럼 밑변의 비율이 결국 넓이의 비율이야. 그지? 변의 비율이 얼마? BD랑 CD의 비율하고 비율이 같지. 그지? 그러면 각의 이동선이 갖고 있던 형태대로 우리는 AB랑 AC의 길이를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BD랑 CD의 길이 비율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 AB, D부터 먼저 구할게요. 좌표 나왔으니까 저기 그림이 나오고 할게. 자, 루트. AB변의 길이가, 자, 앞에서 뒤를 뺄게요. 88에 64. 앞에서 뒤를 뺐더니, 예, 66에 36. 루트 100이니까 이건 10, 길이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C의 길이. 자, 루트 붙여가지고요. 이번에는, 뒤에서 앞을 뺄까요? 88에 64. 더하기 뒤에서 앞을 빼면은 15의 제곱. 125.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 189냐? 189가 9의 배수인 거 얼마니? 9 곱하기 98. 그지?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오니까 3루트 21. 이렇게 나오네. 그지? 맞아,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건 난,
딱 떨어지나 본데? 잠깐만. A6이죠? 10에서 2배면 8이니까 88, 64에다가 12에서 3배면 15. 125. 아, 225구나. 여기 봐, 바로 맞추겠네? 289구나. 아, 289. 그럼 17이네, 그지? 17이네. 네, 계산 잘못됐어요. 네, 17. 그죠? 그러면 요 길이 비율이 뭐라고 했으니까 A, B 대 AC의 비율과 똑같은 거니까 10대 17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거를 P 대 Q라고 했으니까 서로 소정? 예. 그래서 Q에서 P를 빼면 몇입니까? 예, 7인가요? 예,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예. 갑니다. 됐죠? 해결됨. 넘어가시고요. 1016번. 아, 1016번. 이거 지울게. 네. 자, 직선의 방식. 루트 3x 더하기 ay 더하기 b 이퀄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지나고 x축에 양의 방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나온 거야. 기울기가 탄젠트 60도지. 그러면 얘가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하면 얘랑 자리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자, 루트 3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그치? 그럼 전기에 봤더니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랑 계속 비교하게 돼서 이 y를 얻으면 되죠. 그럼 루트 3x 빼기 마이너스 2 y에다가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를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됨?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에다가 예, 마이너스 2 루트 3 하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되면 이쁜 되죠. 됨?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사진 찍어 필요한 거. 자, 1049번. 자, 1049번. 아, 민희야, 너 아까 선생님 그러면 혹시 몰라도 너희들한테 그 보냈거든? 온라인 테스트 그 링크 걸어준 거 풀었니? 민규야, 그 테스트 풀었니? 그거 나온 제시야? 몇 점인데? 안 돼. 자, 형광 나오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온라인으로 풀 때는 뭔가 마음이 느긋하잖아. 예. 테스트 풀었어요? 자, 1049번이요. 자, 앞에 보면 세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은 일단은 뭐냐면은 기울기가 서로 달라. 자, 이런 직선 1식이 있고요. e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2식이 있어요. 2번 직선이 있죠? 3번 직선 a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라는 3번 직선이 있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일단 기울기가 다르니까 교점이 하나란 말이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났다고 볼게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되나? 한쪽이 평행이 되는구나. 그치? 3번 직선이 1번 직선과 평행인 이런 경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 직선이 2번 직선과 평행인 경우 있잖아.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치?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잖아, 이렇게. 그치? 얘랑 얘랑 평행인 경우, 그 다음에 2, 3번이, 2, 3번이 평행인 경우. 자, 이거 전에 안 풀었나, 우리? 이거 짝수번이지? 얘들아, 이거 전에 푼 것 같은데? 응? 선생님 잘못 체크했니? 아,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V 표시하고 이번에도 V 표시했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앞에는 맞아요. 앞에는 맞고요. 이건 아니네요. 1058번이었다. 이거 아니다. 그치? 지난번에 이거 풀었지. 예. 넘어가야 돼.
게 1058번이었구나. 문제 번호 잘못 봤네. 자, 1058번이었어요. 아, 문제 좋은 거 나왔네. 자, 1058번. 직선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마름모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전에 이거 풀어준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닌가? 자, 마름모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좌표점에 얘가 1,5였고요. 얘가 n점이고요. 그 다음에 B, D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여기 L직선이고요. 자, 문제에서 N은 무슨 수냐? 자연수라고 나왔나? 그런 말은 없구나, 그지? 근데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AC의 길이를 구하고 봤더니 그 길이가 예, 13이에요. 그럼 좌표점 여기는 N,0이니까 길이를 여기서 뭔가 N의 값을 구해지는구나, 그지? 그 다음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해요? 수직 이등분하게 되는 원리네. 생각보다 쉽게 나오겠는데, 그러면? 예. 그래서, 결국엔 직선 L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예. 자, 좌표를 한번 세워볼까? 자,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N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A점하고 N좌표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수직관계로 나오는 L직선의 기울기도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L직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 구하면 되는데, 그 점이 뭐냐면은 요 A점과 C점이 갖는 중점이죠. 그 중점을 반드시 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 작전을 세우면 되겠다. 도현이 이거 풀었니? 아, 이거 질문인가? 자, 볼게. 길이 한번 구해볼게. AC변의 길이, 루트. N-0제곱이니까 N제곱. 그 다음 0-5의제곱이니까 25.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그럼 N제곱 더하기 25는 169가 나와서 N제곱은 144가 나왔고, N은 여기서 양수 값이니까 12인 점이구나, 그지? N의 값이 12,0이네. 얘가 12,0인 점이에요, 그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N직선의 기울기를 알려면은 우리는 AC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돼요. 그죠? 조카 버튼 눌렀죠? 자, AC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자, 12에서 한 칸인가요? 11칸인가요? 11분의,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섯 칸이네요. 그죠? 11분의 5네. 근데 얘는 기울기 음수네. 마이너스 11분의 5네. 그지? 이렇게 해서 직각선을 그리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N직선의 기울기도 얼마니? 5분의 11이네. 얘는 5분의 11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AC의 중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다. 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으니까. 그지? 자, AC 직선, 이 선분의 중점을 잡아볼게. M점을 잡아볼게. 그러면은 2로 나눈,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뭐 하나, 맞죠, 이거? 예. 네. 그러면은 얘는 13을 2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시 5하고 0이니까 2분의 5. 그치? 2분의 14뿐만 2분의 5인 점을 지나는 거구나. 그럼 기울기 나왔고, 그 다음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두 관계식 이용하면 직선에서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L직선의 방정식 Y가 얼마입니까? 기울기 5분의 11. 그 다음 요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X1 더하기 Y1. 분수를 복잡하게 나면 답이 1인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정리하라는 얘기구나. 양변에 몇을 곱하면 될까? 10을 곱할까? 그럼 얘가 10Y가 되는 거고, 10 중에 여기를 약분 하면은 2가 들어가니까 2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럼 5를 여기다 곱하고 12를 여기다 곱하자고요. 5를 여기다 곱하면 11이고, 2를 여기다 곱하면 2x 빼기 13이죠. 잠깐만, 좌표가 뭐 잘못 나오지 않았나? 느낌 이상한데? 아, 이게 n 빼기 1의 제곱이구나. 내가 0,5인 줄 알았어. 어쩐지 이상한데? 근데 어떻게 딱 떨어졌냐, 얘가 숫자가. 그치, 이거 잘못 구했죠? 이게 난 여긴 줄 알았어. 원점인 줄 알았어. 이거 잘못 구했는데? 이거 잘못 구했네. 좀 느낌이 약간 이상했는데. N 빼기 1이 되거든요, 이게.
n 빼기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h고 어 이건데 그치? 근데 뭐 공교롭게 이게 딱 떨어졌네. 자 양변 제곱하면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5는 169 n 빼기 1의 제곱이 계산식하니까 n 빼기 1의 값이 12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12가 나오기도 하는데 양수니까 아 n이 13이었네 그쵸? 여기 계산 잘못됐어요. 13이었어요 13. 그럼 기울기 다시 구해야 할게요. AC 기울기는 그럼 12분의 5인데 마이너스 12분의 5네 그치?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L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1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는 아까 똑같다. 중점의 좌표 달라지는구나. 중점의 좌표는 그러면은 14하고 그러면은 14니까 7, 그 다음에 5하고 0이니까 2분의 5 요 점을 딱 지나는 거네 그치? 어. 그러면은 기울기랑 지난 점 나왔으니까 Y는 그러면은 식이 5분의 12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그지? 예.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10y가 나오고 여기는 24로 x 빼기 7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25가 나오는 거고 정리해서 넘기면 되지. 식이 24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74 28에 7 24 168에서 25 그럼 마이너스 143 나오겠다 그지? 숫자가 그렇게 들었냐? 그치? 자, 그래서 상수의 A의 값이 얼마고요? A가 마이너스 10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마이너스 143인가?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133이냐? A에서 B를 빼면 133. 맞아, 그러나? 몇 번 문제였죠, 이게? 1058번이요. 133 맞네요. 숫자가 약간 들어온데?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 지우고 갈게. 어, 이건 평행 사변형이라고 그랬거든? 점 B하고 대각선 AC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은 AC 직선의 반수를 구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문제인지 알겠죠? 네. 자, 평행사변은 현재 이렇게 그려졌죠. 대충 그 모양 나오도록 해볼게요. 이런 모양이지? 자, 이 점이 A점, B점, 그 다음에 이 점이 C점, 그 다음 5점.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인 거고요. 그죠? 아, 그래서 1번 문제는 점 B하고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직선 AC를 연결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열을 내려서 구해야지. 그지? 그래야지 거리지. 그럼 직선 AC의 반전수를 구해야 돼. 일단. 구해서 풀자. 자, 직선 AC 구할게요. 자, 기울기는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럼 얘가 세 칸이고, 얘가 두 칸이니까. 그치, 3분의 2네. 3분의 2. 기울기 3분의 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그냥 A점 볼까요? 2,3이니까, x-x1 더하고 y 이렇게 풀면 되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꿔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30 곱하면 3y, 여기는 2x-4가 나오고, 더하기 2가 나오고, 그치? 식이 2x 빼기 3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네, 거리, bh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렇죠? 1번은 구할 수 있네. bh라고 할게요. 힌트가 어려워요. 네. 자, bh 거리 네, 공식이었으니까 루트 자, 제곱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 그치? 아, 4 더하기 9 그럼 14 근데 절대값 붙여놓고 네, b점으로부터니까 1,4를 대입하면 돼. b점이 좌표가 얼마니까 1,4였으니까 1,4 대입하면 여기가 2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5가 되면서 얘는 루트 13분의 얼마가 나오냐면은 5네 5 그죠? 이게 거리인데 자 1번 답은 13분의 그래서 5루트 13이야 답을 쓸 때는 항상 분모를 유리수로 써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자 2번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려면 야, 1번 문제를 왜 풀었을까? 출제자 의도가 뭐야? 이걸 높이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럼 AC의 길이 알면 되는 거지, 그치? AC의 길이 구할게.
자, 루트. 그러면은 여기는 3제곱 9. 그 다음 여기가 2, 4죠? 아, 정확하게 루트 13이구나. 공부하기 쉽네, 이제. 그러면은 넓이, 평행도면의 넓이는, 예, 어떻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다음에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AC의 변형이기가 루트 13이었고, 그 다음 높이가 A였으니까. 그치? 그럼 루트 13분의 얼마일까? 5분의 1이 낫겠죠? 거기다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하고 2는 약분되면서 약분되니까 얘는 5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정리해볼게. 됐죠?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1068번이야. 어제 하나 보니까 금방 여기 다 따로 잡았네. 자, 1068번. 이거는 그 정석 있던 평,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지난번에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한번 알아봤었지, 그치, 도현아. 볼게요. 엘직선이랑 L'. 직선은 서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야. Y좌표는 다르니까. 얘는 위치하기가 뭐냐면 평행이란 말이야. 자, EX 빼기 Y 빼기 9는 0이야. 두 직선은 평행이죠? 평행. 그럼 문제를, 자, 이렇게 볼게. 평행선 위치에 있는 이런 엘직선하고 L'. 직선이 났는데, 문제에서 직선 L 위에 있는 한 점 A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L' 위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을 한번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해볼게. 그 다음에 이런 길이 연결해볼게. 이런 길이 연결해볼게. 이런 길이 연결해볼게. 점을 연결할 때 길이는 전부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제일 짧게 나온다는 개념은 뭐지? 수직관계지.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 제일 짧은 거지.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이 거리가 이 거리, D의 무슨 값이야? 최소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두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그때 알려줬던 방식처럼 직선 아무 쪽에서 점을 하나 잡아. 얘를 x1,y1으로 잡을게. 그럼 x1,y1은 이 직선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시계가 나온단 말이야. exy, ex1-y1 더하기 2분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있는 거리를 구할 거야. 그지? 자, 거리를 구해봤더니, 자,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붙여놓고, 그 다음에 x1,y1을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그럼 식이 2x1-y1-9가 되면서, 그지? 나머지는 여기는 해결된다니, 드등이. 여기는 해결되죠? 그죠? 뭐가 해결되지? 그렇지. EX1-Y1은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만 대입하면 되죠. 그럼 평행선 사이 거리는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요. 그래서 식이, 자, 여기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붙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니까 얘는 그러면 3루트 5가 나오죠. 이게 길이 최소야. 아, 길이 이렇게 구하는 게 최소값이야. 됐지? 민 해결된. 자, 1070. 이건 아니죠. 다 했죠, 여기. 아, 여기 다 했네. 여기 질문 다 받았네, 님이. 자, 이제 원방 갈까요? 원방 1034번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38번, 1043번, 1047번. 이렇게 한 네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 예. 자, 좀 지울게요. 자, 1134번이에요. 자, 문제 보자. 방정식이 지금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의 원을 나타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야. 1 이하라는 얘기는 반지름은 양수죠, 범위가. 반지름 값은 양수 범위에서 나오죠? 이게 반지름이야. 네, 여기 조심해야 돼. 얘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식을 한번 써보고 봤더니, 얘가 오케이 제곱이구나.
자, 일단 이렇게 묶어봤더니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 y는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됐고요. 상수함을 넘기고 봤더니 5k 제곱 빼기 3k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다가 이 값을 제곱해서 더해야 돼, 그지? 그래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야지만 이게 반지름 제곱이야. 이게 반지름 제곱 값이에요. 자, 그럼 반지름 제곱을 한번 풀어볼까? 반지름 제곱도 1 이하, 얘는 양수죠. 이 범위가 그러면 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 제곱을 정리해보고 봤더니, 자, 여기가 k 제곱, 5k면 6k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5k. 그죠? 그 다음 상수함 마이너스에다 1도 하면 없어지고, 이 값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도록. 그럼 6k 제곱 마이너스 5k 값이 양수긴 양수죠. 그런데 얘는 1 이하인 양수죠. 그죠? 이 범위에도 가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범위 한번 구하고, 이 범위 한번 구하고. 그죠? 그래서 왼쪽 범위에서 찾아볼게요. 얘는 k로 묶었을 때 6k 마이너스 5의 값이 양수인 범위 한번 찾아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넘겼을 때 6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이 0 이하인 범위에서 한번 찾으면 돼. 그지? 그럼 k 값이 얘는 큰값 6분의 5보다 크거나 k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했더니 6일은 6으로 해야겠다, 그지? 여긴 1, 1은 1.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 값은 들고 들어간 상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죠? 그래서 얘랑 연립부등식 풀어야 되지. 그지? 자, k축을 딱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1층집이 6분의 5보다 크거나, 그지? 그 다음 0보다 작거나,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이쪽에 있네. 그 다음에 1이면은 이쪽에 있네. 예, 이거 두 번 들어갔나? 아, 두 번 들어갔었구나, 여기. 아, 모양이 이렇게 된 거네. 요 범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 실수 많이 할 수 있지. 그래서 k 범위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은 나와야 되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k는 6분의 5보다 크면서 얘는 1 이하가 나오거나, 이 범위가 돼야 돼. 됐죠? 그럼 될 수 있는 거라 그랬나?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6분의 1, 2번이네, 2번. 2번에 있네. 6분의 1은 못 들어가지. 6분의 1은 못 들어가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분의 1 못 들어가죠. 예, 네, 그 다음에 6분의 5는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못 들어가는, 아, 들어갈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지. 이거는 꽤 많이 틀리겠다, 친구들이. 민우가 박수로 추천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38번하고 43번이야. 자, 38번. 이건 좀 문제 들었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이거. 기울기가 어느 한쪽이 만약에 수직 관계인 직선이었으면 되게 쉽게 풀렸어, 문제가. 근데 직선이 관계가, 위치 관계가 수직 관계가 없어, 지금. 그래서 문제가 좀 무식해요. 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문제야. 계속 학교에서 온라인 계속 하고 있니?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 들어가, 출석 체크 다 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 찍어서 다시 올려놓는 거야? 아니면은, EBS 그냥 강의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거야? 선생님들 찍어서 이제 올려? 동영상 녹화로 올려? 온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못하고? 뭐 수학도 그렇게 하고 있어? 수학은 아직 안 했어? 걔가 언제지? 지난번 너 지금 일주일 되지 않았나? 지난주 목금에는 아, 수학이 공교롭게 없었어? 아, 계약식 하고 이런 걸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1038번. 자, x 더하기 3y, 그 다음 빼기 10은 0이라고 하는 직선식 1식. 자, 7x 더하기 y, 빼기 30이 equal 0이라고 하는 직선식 2번.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그 다음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식 3번. 얘는 수직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연립해서 다 구해야 돼. 그래서 1식, 2식 연립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2식, 3식 연립해서 보고 1식, 3식 연립해서 보면 되지. 교점을 다루게 되니까. 아, 진짜 그래야 돼. 자, 1식, 3식 연립한 거 볼게. 자, 1식, 2식 연립한 거 보고
다음에 인식, 상식 연립하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시 30 연립해서 보면 되지. 다른 거 없어 이건 특별한 게. 그래서 교점은 두 개 해야 돼요. 네, 두 개 연립할게. 그러면은 2식을 1식에서 2식의 몇 배를 암산하자. 3배에서 빼자. 그치? 3배에서 뺄게. 그래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20x 빼면 없어지고요. 3배 하면 60이지? 빼면 50인가? 아 90이구나. 80이지, 그지? 그러면 빼니까, 플러스 80이 걸려. 이거 잘 구해야 돼. 한번 틀면 짜증나니까. 그지? 3배에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80이구나. X는 4가 되네. X가 4니까, 40번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넘기면 6이니까, Y는 2죠. 이렇게 하면 되죠. 4,2인정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 교점을 PQR로 할게요. 자, T점이 4,2 나왔고, 2, 3식을 연결할게. 그냥 그대로 2식에 30 빼면 돼요. 자, 이제 빼면은 이게 5x. 자, 빼면 없어졌고, 빼면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그럼 x는 5. 그럼 x 자리에 5 넣어볼게. 그럼 10. 그러면은 5. y는 마이너스 5죠. 맞죠? 예. 네. 그러면 얘는 q점이고요. 이게 5, 마이너스 5야. 자, 됐고요. 1식, 3식. 요번에는 1식에서, 1식에다 두 배를 해서 빼자. 그치? 1식에다 두 배를 한 다음에 3식을 빼자. 그러면 x는 소거되고요. 여기다 2배 했더니 6y. 빼면은 5y.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배면 마이너스 20 빼면은 마이너스 15. 그러면요. 그럼 y는 3. 그치? y는 3 대입하면. 그러면 3 대입하면은 여기 넘기면 2, 2니까 x니. 그죠? 그럼 어린 점이 얼마입니까? 1분과 3이야. 그럼 세 점을 모두, 외접원의 끝점으로 생각하면 돼. 그치? 외접원의 끝점. 자, 그러면 원방 되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PQR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 아니야? P점, Q점, R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외시배 좌표 우리 예전에 평면 좌표 단원에서 이거 어떻게 풀었지? 평면 좌표에서는 각 꼭점과 지는 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풀었냐? 각게 풀었지? 각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각게 풀었지? 그치? 근데 우리 원방이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 일반형 가지고 풀면 되잖아. 일반형 가지고 풀게요. 자, 일반형이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좌표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대입할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자, 제곱하면 16이랑 4 더하면 22가 넘기면 마이너스 20. 자, 그죠? 여기가 기어. 또 이렇게 해야 돼. 아이, 신발! 자, 누구 대입할게요. 자, 이거 5m.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b 더하기 c. 그 다음에 제곱. 25, 26, 50. 넘기면 마이너스 50. 리얼. 그죠? 세 번째. 1,3이니까 여기 a 더하기 3b.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제곱 하니까 10. 넘기면 마이너스 10. 리얼. 됐죠? 그래서 c, 1시하고 20 빼면은 C는 없어지니까 기억에서 뭐를 빼요? 니은을 빼봐요. 그러면 빼면은 마이너스 A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7B가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 빼면은 5, 30 나오죠. 그럼 얘랑 다시 연립하면 되지. 그치? 자, 니은에서 디귿을 빼볼게. 니은에서 디귿을 빼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4A. 자,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8B. 그죠? 그럼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40. 그러면은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A 빼기 2B는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다시 연립하면 되죠? 2개 더하면 몇 B? 2개 더하면 5B, 2개 더하면은 20. 그럼 B는 얼마? 4. B가 4가 되면은 28이니까 넘기면 2. 그럼 A는 마이너스 2. 다 나오죠,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C를 그냥 여기서 볼까요? 간단하게. C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에 빼기 4비라, 마이너스 2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0, 그 다음 A 자리에 마이너스 2는 플러스 8, 그 다음에 B에다가 4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20. 그치? 그러면은 외접원의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지? 예. 네. 정답 얼마야,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죠. 마이너스 2x, B의 자리에 4 넣었죠. 예, 이렇게. 그 다음, C 자리에 마이너스 20 넣었지. 이걸요. 이게 정답이지. 표준형으로 90 구하고 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인데 20 넘어가면서 1, 4니까 25. 반지름이 5인 1이지. 아, 일반 함수도 되고 표준 함수도 되고, 그지? 어. 이렇게 할게요. 아, 이 문제 나오면 굉장히 짜증나겠다. 문제가 참신하지도 않아. 특별하지도 않아, 그지? 자, 1143번 갈게. 좀 지우고 할까? 민영이 별표쳐. 자, 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별표 쳐놓을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A점이 현재 마이너스 1, 0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B점이 1, 0으로 되어 있고 C점이 0, √3인데 근데 이런 건 보통 이등변삼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이 나오도록 보통 해줘. 아니면 이게 무식해서 안 되거든? 자, 한번 좌표 표현을 그려볼게요. 이거 그려보자. 자, A점이 현재 마이너스 1,0이야. 자, 여기를 마이너스 1,0, A점으로 놨고요. B점이 1,0이야. 뭔가 느낌이 잘 오는데? 그 다음에 C점이 가운데 있네, 그지? 0,3이야. 여기 C점이거든? 이렇게 그려봐. 이거 이등변이야. 그치? 근데 정사각형은 아니지. 맞나? 자, 이거 헌변의 1이 몇이야? 2점. 근데 6일이 몇이야? 어, 2네? 어? 정사각형인데? 그치? 정사각형 맞네. 요 길이가 2죠? 요 길이 구해봐. 요 길이 2잖아. 직각삼각형 구해서 가면. 그치? 여기도 2가 되네. 이거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 뭘 구하래? 4점만의 방정식 굉장히 쉽지, 그러면. 왜? 4점은 안쪽에서 접하잖아. 그럼 정사각형의 내심은 외심도 같고 무게중심도 같잖아. 그럼 무게중심 구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정삼각형의 내심은, 정삼각형의 내심은 무게중심과도 같고, 외심과도 같고요, 수심과도 같죠? 다 같은 거야, 네 개가. 그러니까, 내심은 뭐를 구해도 된다? 무게중심 구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그죠? 무게중심, 얼마입니까? 요거, 요거, 요거 더해서 3 나누면, 3분의 0이 0이 있네요. 아무튼 0이 있고요. 무게중심 0, 그 다음에 0하고 0하고 루트 3 더했으니까 3분의 루트 3. 요거네. 그죠? 그 다음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지. 반지름은 어디냐? 반지름 요거, 요게 반지름이지. 그치?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 반지름이지. 정확하게 내적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예, x 빼기 0 제곱 더하기 y 빼기 3분의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 반지름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제곱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반지름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이게 4점원의 방정식이야. 자, 정리해볼게요. 제일 마지막 문제 질문 나온 거 1147번 봐봐. 1147번 여기서 땡에서 이게 여기 원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전에 원의 반응식 기본 설명할 때 응용되면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어. 1147번 별표 3개 쳐. 자, 1147번 별표 3개. 자,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품수선 위에 있대. x의 제곱 빼기 6, 6이라는 아래로 부르기 품수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 원이야.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 원, 이거 전에 배웠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 배운 적 있지? 그지? 어, 이런 원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들의 넓이의 합은 n파이다. 그래서 n의 값과 n의 값 더해보래. 자, 그림을 그려볼게.
이 그림사는 조명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원의 중심들이 어디 있다 그랬냐, 선생님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그랬지. y는 x란 직선 위에 반드시 그 원의 중심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은 뭐냐면은, 그지? 이렇게 규기가 마이너스 1 나오는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 위에 분명히 원의 중심이 이루어진다 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뭐라고요? y는 x란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다 했어. 됐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다 생각하면 쉬울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속성부터 그려볼게. 그렇게 할까요? 가운데를? 네, 이렇게요. x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0, 마이너스 6에, 여기가 우측인 점이고, 그지? 아. 그러면 이 품수점 위에 뭐가 있다고요? 원의 중심이 있다고요. 그지? 그런데 동시에 접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요 품수점과 교점을 구하면 되지. y는 x랑 직선 그려. 그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랑 직선 그려. 아니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기 원, 여기 품수점 위에 그 점이 있다. 놓여준다 했으니까 얘는 점이 몇 개야? 네 개잖아. 원이 네 개지, 뭐.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원이 어떻게 그려줄 수 있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그지? y는 x랑 직선 위에 이렇게 분홍색을 먼저 그릴게. 이렇게 원을 접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랑 직선 위에 놓여져 있는 원을 봐봐. 이번에 원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이거랑 이거랑 대칭이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접하도록. 그 다음에 이쪽도 접하도록. 이거 그릴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이 4개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원의 개수는 4개야. 그러니까 m은 4야.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 합이야. 그러면은 교점을 그냥 연립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게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 값이 반지름이니까. 자, 연립해볼게. 봐봐. 첫 번째. 원의 품을선의 방정식과 y는 x를 연립할게. 그 다음 품을선의 방정식과 예, 직선 마이너스 x를 연립할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니까 아, 인수분해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야. 그치? 그럼 얘가 3이네. 요점이 3이네. 그치? 그럼 요점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럼 반지름 다 나오네. 그죠? 자, 두 번째 요거야. 자,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니까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면서요, x는 좌표가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2죠, 2 좌표가. 그치? 그 반지름이 3인 게 몇 개야? 3인 게 두 개죠. 반지름이 2인 게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넓이의 합은, 넓이 합. S라고 해볼게, 넓이 합. 그럼 반지름 3짜리니까 9파이 넓이가 두 개. 그죠? 반지름이 2짜리가 두 개니까 4파이가 두 개. 그죠? 그럼 2곱이 18파이, 여기는 4이 8파이니까 여기는 26파이. 그죠? 이 값이 n파이라 해서. 그죠? 그럼 n은 무슨 수라 해서? 그냥 26이네. 그지? 그래서 뭐하고 m의 값과 예, n의 값을 구했네. 그지? 두 개를 어떻게 하려? 더해버려. 그럼 답은 30 나오면 되겠다. 그지? 그럼 3번이에. 문제 별표 세게 쳐라. 자, 알겠지? 정리 잘해. 자, 정석. 자, 24단원이에요. 정석 24단원. 예. 자, 연습 문제 선택 아닌 것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연습 문제 24-1번. 음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F함수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이때 F3분의 2의 값과 그 다음에 F파이의 값과 그 다음에 F0.75면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치? 자, 함수식 정의 한번 잘 봐. 먼저 X의 값이 0 또는 무리수일 때는 0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무리수인 게 얘밖에 없죠. 무리수인 거.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 유리수인 경우자 X의 값이 P분의, 아, Q분의 P라고 나왔을 때 얘가 Q분의 P야. P와 Q는 무슨 수? 서로 소점. 그치? 그럼 이 값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Q분의 1이니까 Q가 3이잖아? 그럼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서로 소인 관계지, 4분의 3도. 근데 Q의 값이 4니까 얘는 4분의 1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해보라고요.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몇이야? 7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어. 아, 살이 든 거야? 자, 연습문제. 자, 이제 24단에 3번. 이런 건 잘 나올 것 같아. 연습문제 선택 아니고 선택할 때도 이 문제 잘 나올 것 같아. 자, 지금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은 A에서 A로 의 함수야. A 집합은 뭐라고요? 2 이상의 정수인가요? 자, X는 정수. 2 이상의 정수 값이야. 그치? 자, FP는 P로 나올 때는 뭐냐면은 P의 값이 뭐일 때? 소수일 때. 자, 봐봐. 지금 X는 2 이상이니까 1은 안 들어가. 자, 2를 넣어봐. 2는 소수죠. 2는, F2는 2야, 그러니까. 3, F3구 해볼까? 3은 무슨 수니까? 소수니까 F3은 3이야. 맞지? 자, F4는? F4는 소수가 아니지. 그치? 그럼 F4는 이 값이 4가 나온다는 도장이 없지. 그치? 그런데, 잘 봐봐. 문제 조건에 이게 나왔어. FMN의 값은 뭐라고 하냐면은 FM의 함수값과 FN의 값의 함수값을 구하는데 이때 M의 값도 A집합에 있는 원소고요. 이 N의 값도 A집합에 있는 원소야. 정의를 이렇게 내리겠지. 그럼 F4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4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보니까 1 곱하기 4도 되지만 2 곱하기 그러니까 소인수로 잘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F2 곱하기 2니까 M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N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F2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은 F2를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2는 F2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니까 그대로 2가 나오고 얘는 2가 나오지? 그럼 F4는 4가 되는 거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F540이 얼마냐 물어봤어. F540 소인수로 해볼까? 야, 얼마가 되냐? 540 소인수로 하게 된. 자, 54니까 3의 3승에다가 뭐가 2 곱했지? 3의 3승에다가 2 곱하기 54고요. 2 곱하기 5가 붙었으니까, 그지? 그럼 2가 두 번에 5가 한번 붙어. 자, 소인수로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가 붙어. 그지? 그럼 일단은 얘네들 전체는 무슨 수야? 소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얘 분리할게. 그러면은 얘를 M으로 보고 얘를 N으로 보자. 그럼 얘는 F2제곱 곱하기 3의 3승에다가 뭘 더해도 똑같으면 F5를 더해도 똑같은데 F5는 5니까 나온 거야,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분리해볼게. 여기를 M으로 보고 다시 여기를 M으로 볼까? 여기를 분리했단 말이야. 이걸 M으로 보고 이걸 N으로 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다시 M으로 보고 얘를 N으로 보면 되지. 그치? 그럼 다시 분리가 되면 얘는 F2의 제곱 더하기 F3의 3승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F5 더한 거지. 그런데 이거 옆에다 써볼게요. F2의 제곱이라는 말은 2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얘는 F2 더하기 F2랑 같으면서 4가 되잖아. 얘가 2고 얘가 2니까. 그 다음에 F3의 3승을 볼게요. 3의 3승이라는 말은 3의 제곱 곱하기 3과 똑같으니까 얘는 F3의 제곱에다가 F3을 더했고 F3의 3의 제곱이라는 말은 F3이 두 번 곱해진 거니까 다시 F3 더하기 F3이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 F3 더한 거지. 그럼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니까 3, 3, 9에서 9 나오겠지. 그러니까 F2의 제곱은 뭐가 나온 거야? 얘는 4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3의 3제곱은 뭐가 나온 거야? 9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5는 5가 나온 거니까 이거 더하면 되죠.
그죠? 얼마예요? 18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오케이. 답은 2번이 정답이지. 이런 거는 연속 문제로 내기 참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5번. 아, 근데 x에서 x로의, 아, x에서 저 y로의 함수인데, 함수 값을 더했을 때 제일 크게 나오는 거지구나. 근데 1대1 대응이래. 뭐,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볼게요. 자,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대응되는 관계, x에서 y로의 함수를 1대1 함수라 했죠. 1대1 함수.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관계. 배웠지? 자,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는 범위가 더 크죠? 네. 1대1 함수야.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얘는 폭탄이 남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얘는 원소가 1, 2, 3, 4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얘는 1, 2, 3, 4인데, 그지? 자, 문제상에 보니까 F3은 4래요. 3은 무조건 4로 쓰는 거야. 그러면 1, 2, 4는 절대로 있는데 4한테 화를 쏴? 못 쏴? 얘한테 화를 못 쏘는 거야.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 4가 될 수 있는 최대 값은 그러면은 요 안에서 얘네들이 화를 쓸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지? 그럼 얘네들이 이 후보 몇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개를 골랐으면 되지. 그 중에서 같이 제일 크려면 그러면 5하고 3하고 2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네. 누가 2로 쓰고 할지는 몰라. 그치? 예. 근데 아무튼 얘는 선택이 2, 3, 5밖에 선택이 안 되지. 그치? 물론 1을 선택할 수 있지만 1은 더 작은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세 개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 3, 5니까 답은 10이죠. 최대 값은 1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최소 값은? 민현아, 이거 최소 값은 몇이야, 그러면? 민희야, 이 문제가 최소값은 몇 나올까? 그렇지, 6이지. 오늘 대답 안 했네. 전부 다 1, 2, 3으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아니, 여기 선택이 3가지만 되면 되는 거니까. 예, 최소값은 6인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어요. 24단원 나머지 선택 문제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선택 문제였던 것도 나온다. 예. 자, 이제 여기는 다 나온다 했어요. 여기 8문제 다 나온다. 여기 8문제 다 낸대요. 여기 꼭 다시 공부해. 다시 이제 도형편 갈게. 도형편. 나머지는 도형편 연습문제 쓰는데. 자, 1단원부터 볼까? 자, 연습문제 아니었던 게 몇 번이냐? 16단원. 1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8번은 선택문제 아니었죠. 10번하고. 그죠? 아, 8번 선택문제였구나. 다시 1번, 4번, 6번, 7번, 10번. 이거 선택 아니죠. 예, 선택문제 아닌 거 먼저 풀자. 자, 16-1번 풀어봐. 연습문제 16-1번 풀이 시작. 맞긴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야. 자, 연습문제 16-1번이야. 자, 원점이 있죠. 그죠? 원점이 있고요. A점이 A콤합이야. 그 다음 B점이 얼마냐면은 A 플러스 B, B 빼기 A래요. 이게 부드럽게 돌리네. 됐지? 자, 3점을 꼭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입니까? 자, 일단 OA 변의 길이의 제곱을 알아봐. 변의 길이 알아봐도 되지만 제곱 알아봐도 되죠. 그럼 이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자, 이번엔 A, B의 제곱 알아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뺐더니 B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뺐더니 A의 제곱이야. 일단은 두 변의 길이 같게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이 5이야. 5B의 제곱 알아볼게.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 B 빼기 A의 제곱 나오지. 그치? 그럼 A 제곱 두 개 나오고, B의 제곱 두 개 나오죠. 가운데 사라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A, OA랑 AB변이 같은 거 맞아. AB변이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OB의 제곱이 OA 제곱 더하기 AB 제곱하고 어때? OB의 제곱이
5a 제곱에다가 ab 제곱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이게 빗변이 되는 직각사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혹시 나오면 실수하지 말라고요. 얘는 직각 이등변이야. 알겠니? 근데 어디가 직각인지 알려줘야 돼. 아니면 어디가 빗변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직각은 어디냐면은 각 a가 직각이지. OB가 빗변이면, 그치? 마주보는 각이 A각이니까, 각 A가 90도에, 직각 2등변이라고 써야 돼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다면. 아니면은, 각 A가 90도인 이거를 제외하고 어디? 어디가 빗변이? OB가 빗변이. OB가 빗변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셔도 정답이야. 각 어디가 90도인지 명시를 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어디가 빗변인지 알려줘야 돼. 알겠지? 이거는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중학교인가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그치? 풀만하죠? 자, 16-4번도 생각 같이 풀어볼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하나 또 풀어보고 세 명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자. 자, 16-4번 여기다 풀으면 될까? 연습 문제 16-4번. 자, 품을수업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무슨 점과 -1,0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Q점이라고 불렀어. 그치? 이 품을수업에 있는 점을 Q점이라고 불렀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래.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자, 봐봐. 얘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럼 의미상 얘는 그래프를 그려면 이거지. y자리에 0을 집어넣고 인수분해보면 0하고 마이너스 2가 모양이 이렇게. x좌표에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 포물선이야. 아래로 걸러.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면 정확하게 중간이지. 요 점이 P점이지. 그러면은 이 포물선이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점을 연결했을 때 거리가 제일 짧은 거는 어느 정도,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여기 아니면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의 좌표 하나를 만들어. 자, Q점의 좌표를 뭐라고 만들까? A, 여기다 넣으면 되죠? A, A제곱 더하기 2A. 이렇게 점의 좌표를 만들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잘 들어야 돼. PQ의 거리를 구하고 갔더니, 자, 루트. 자, 여기서 이거 빼서 한번 제곱할게요. 음식이 A 플러스의 제곱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서 0 빼서 제곱하면은 4차씩 나와버리지. 그지? 그니까 이 값에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의미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몇 차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식을 자 변형해서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a 제곱 더하기 2a가 나왔고 a 더하기 1 제곱이거든? 뭔가 공통적인 게 나오지 않니? 그치? 자, 뭔 얘기냐면은 자,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아니면 문자로 그냥 b라고 할까? b라고 하냐? 그래, 너희들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선생님 여기 a, b라고 할게. 그게 낫겠다. a, b라고 놓고 푸는 게 너희들 안 헷갈려 할 것 같아. 여기를 a, b라고 할게. 그런데 a, b는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Q점 a, b 사이에 나오는 관계식이 뭐냐면은 여기다 이제 b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x자리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b는 a제곱 더하기 2랑 같다는 거 아까 배웠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좌표를 한번 해볼게. 너네 눈에 보일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1제곱이고 그 다음 b제곱이야. 이거란 말이야. 근데 b의 자리에 얘를 넣어서 아까처럼 풀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4차 함수가 나와버려. 또 어려워. 그럼 여기를 변형할 게 아니라 여기를 변형해야 돼. 자, 단지로 어딜 변형하자고? a 더하기 1제곱을 변형하자고. 근데 a 더하기 1제곱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쓸게. 전기에 보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나오지 않아? 그러면 여기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를 뭘로 바꾸면 돼? b로 바꾸면 되지? 여기를 b로 바꿔버리니 b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b 플러스 1을 대입하면 b가 몇 차 함수야? 그렇지? 훨씬 쉽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여기다 b 더하기 1을 대입하자고요. 여기다가 b 더하기 1을 대입하자고요. 이렇게 여기는 b의 제곱이고요. 그럼 2차 함수란 말이야.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이니까 2차 함수 꼭점이다 또 구하는 표준으로 바꾸면 돼. b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만 더하면 돼. 맞지?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 b 값이 몇이어야 돼? 꼭지점일 때잖아. b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이게 0 나와야 되잖아. 그래도 지체소지. 그러면은 최소 값은 미니멈 얼마냐면 루트 붙인 4분의 3이지. 여기가 0 나오니까. 그럼 이게 몇 나와? 2분의 루트 3이 최소죠. 그죠? 그때 뭐를 구하래? 아, 거리? 최소 거리 이거야, 그러니까 답이. 그러려면은 점의 단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b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만 넣으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요.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a가 얼마일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건 특이해.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자, 민우 이해됐어? 예. 민우 아까 직각 이등변. 근데 그냥 직각 이등변이라 쓰면 안 된다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디가 직각인지 써줘야 돼. 변이 어디가 같은지는 안 써도 돼. 왜? 오비, 자, 각 A가 직각이면 나머지 그 B변이 아닌 변이 이등변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이등변인지는 안 써도 돼. 어디가 직각인지 써주거나 아니면 어디가 B변인지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해보세요. 알겠죠? 자, 지웁니다, 여기. 자, 17-3번이야. 직선 두 개가 있어. 기울기가 A가 되면서 얘는 점점의 단표가 마이너스 2,0이야. 앞에 배웠죠? 기울기 A의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으로 지나는 거고, 오른쪽의 직선은 기울기가 2A니까 얘보다 커. 가파라야 된단 말이야. 급해야 되겠지? 자, 얘는 점점이 얼마냐면 1,0으로 지나는 직선이니까 생각보다 쉽네, 그치? 자, 그럼 직선을 대충 예상해보자. 자, 직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예상해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대충 A야? A 이 정도 그리면 돼요, 그냥. 그죠? 이게 직선이 Y는 A 가로, X 플러스 E 이런 직선이고요. 그 다음 얘는 점점이 1이죠, 1. 요 점이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얘보다는 좀 더 커. 그럼 이렇게 이 정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죠? 요 직선이 얼마? EA 가로 X 빼기 1이니까. 됐죠? 예. 그러면은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 넓이. 그러면 왜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3인가? 그럼 만나는 교점에 Y좌표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 교점을 필요로 할게. 그럼 여기가 몇 나와야지 넓이가 뭐야? 얼마요? 6인가요? 예, 6이요? 그럼 3, 6에 18, 나누기 2하면 구미가 맞네. 높이가 6 나와야 되네. 그 말이 뭐냐면은, 봐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무슨 좌표 값이? 그렇지. y좌표가 6이어야 되잖아. 그럼 두 개를 연립하는데, 얘가 뭐가 나오도록 푸는 게 맞냐면은, y좌표가 나오게 하려면은 x를 연립하는 거야. 알겠지? x좌표. 그러니까, 두 직선 교점에 y좌표가 뭐가 나오도록 풀자고요? 아, 6이 나오도록 풀자고요, 6. 그러려면은 y라는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문자 x에 대해서 연립해야 돼. 됐지? 그럼 얘는 식이 x 플러스 2가 얼마고요? a분의 y죠. 그럼 x는 얼마가 되고요? a분의 y 빼기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에 대해서 줄게. x 마이너스 얼마니까 2a분의 y니까 x좌표는 2a분의 y 플러스 1란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y좌표 값이 몇이라고요? 만나는 교점의 y좌표 값이 6이라고. 그 값이 같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a분의 얼마? 6 빼기 2의 값과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a분의 6 집어넣은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다는 교점의 x의 값은 똑같으니까, 그치? 예. 그럼 x를 같게 해놓은 상태에서 y 좌표 어차피 6이니까, 그럼 여기서 a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더 크네요. 자, a분의 6에서 뭘 뺐어? 2a분의 6을 뺐더니 값이 3이 됐고요. 그럼 양변에 뭐 2a 곱하면 되지 뭐. 그럼 얼마? 얘가 2로 12가 된 거고, 마이너스, 얼마냐? 6이 된 건가? 그게 3이 6a니까, 6a가 얼마? 6. 그럼 a는 얼마? 양수 1인 거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예. 오케이. 뭐 따로 정리 안 해봐도 될까? 자, 넘어갈게요. 선택 문제, 그 다음에, 아, 5번 같은 거,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많이 해봤고, 요번에도 풀었지? 그, 센에서도 풀었죠? 그죠? 5번은 안 풀어도 될까? 예, 5번 넘어갈게요. 7번 넘어갈게요. 6번 넘어갈게요. 8번 옛날에 했지, 수선. 8번 우리 그 수심 좌표 구하는 거 했었지. 9번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9번이 나올 수 있을래나? 자, 9번 한번 보자. 자, 9번. 9번은 너희들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에, 내에서 풀었던 등적변형 있잖아. 평행선 사이에서는 밑변의 길이만 동일하면 너 상하등합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 했지. 평행선 사이에 그 위치관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 자, 9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7-9번. 자, 무슨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게. 자, A점이 얼마냐면은 6분만 3이야. 그냥 찍까? 찍어서 생각할까? 해볼게요. 자, 6,3인 점이죠. 6,3인 점. 이 점이 A점이고요. B점이 4,7이야. 4,7. 이 정도 볼까요? 자, 이 점이 B점이고요. 그 다음 C점이 마이너스 2,5래요. 마이너스 2,5랍니다. 그치?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 점이 C점이야. 자, 사각형 OABC를 만들어 봤어. 사각형 OABC. 자, OABC 연결되어야 되네, 그지? 자, 이렇게 연결시켜봤어. 성분 OA가 있는데, 이걸 A방향으로 연장했어, 길이를. 그지? 연장했지? 이때, 연장한 반직선 위에 점, 어떤 D점이 있어. D점을 하나 만들어 볼게. D점의 위치를 뭔가 이 정도 놔볼게, 한번. 그랬을 때, 누구랑 누구랑 널리 갖도록? 사각형 OABC, 사각형 OABC, 이 넓이라. 그치? 삼각형 ODC, 삼각형 O, 그 다음에 DC. 그치? 그 넓이가 어떻도록? 같도록 잡으래. 자, 요 연두색 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의 넓이를 같도록 풀래. 근데, 연두색 사각형하고 지금 주황색 삼각형이 공통적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 부분이냐? 이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그럼 나머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도록 평행선 하나를 그릴 텐데, 평행선. 자, 일단은 여기만 쭉 연결해 볼게. AC를 연결하는 게 급선 문제. 그치?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디 넓이랑 같아야 되냐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돼.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 같아야 돼. 그럴 때 공통변이 어디냐면 AC변이 공통변이지. 그럼 나머지 높이값이 같게 하면 되지.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 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는 어차피 공통이야. 이 부분의 넓이는 공통이니까 나머지 요 넓이랑, 그치? 요 넓이가 같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두 삼각형의 공통 부분이 어디인가? 여기가 공통변이란 말이야. 그럼 그 변이 평행선이 나오게끔 풀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거지. 어차피 이렇게 높이 같은 거니까. 요게 높이잖아. 그치? 그럼 밑변과 높이 여기, 그 다음에 다시 밑변과 여기 높이 똑같은 거니까. 높이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 넓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 요, 그, 아까 5점하고 A점을 연장한 요 직선이 뭐냐면은, 여기가 6,3이잖아? 0,0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얼마냐? y는 2분의 1의 증가요? 그래, 이제 x에다 6 집어넣어주는 3이지. 그지? 그럼 요 직선이 있는 점 d니까 d좌표를 그럼 만들어. d좌표를 여기 2a를 넣어버리는 게 낫지. d좌표 자리에다가 2a를 넣어봐. 그럼 좌표가 나머지가 y좌표가 a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갑니까? 아, b점은 나왔으니까 이게 4분만 7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 평행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치? AC 성분과 누구랑? 예, BD 성분이 서로 평행이 되잖아. 이거 풀면 되는 거네. 그럼 AC 기울기 한번 해볼까 이거? 이 기울기 몇이냐? 여기가 8칸이고 여기가 2칸이지? 그치? 그럼 8분의 2니까 음수야. 마이너 8분의 1이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 8분의 1이야. 그치? 그럼 BD의 기울기 구할게. 요거는 2A 빼기 4분의 그 다음에 A 빼기 7이죠. 기울기가 서로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각선 곱하기 할 때 그럼 2A 빼기 4는 같이 얼마냐면 마이너 8을 곱했으니까 마이너 8A 더하기 8, 7을 50m 해가지고 넘기면 10A 그다음 넘기면 얼마가 되고요? 얘가 60인가요? 그럼 A는 얼마가 되고요? 6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6인 거니까 이게 몇 코마 몇이야? 12, 어? 어디, 어디요? 기울기가. AC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2야. 8분의, 아, 2였구나, 2. 마이너스 8분의 2였구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얼마죠? 4분의 1인 거구나.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계산이. 뭔가 예전에 분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대각선 곱하기 했더니 2a 빼기 4는 같이 이렇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7에 28에서 넘기면 6a가 얼마가 되고요? 32가 되고요. 그럼 a는 2로 나눴으니까 3분의 16이죠. a가 3분의 16이면 이거 두 배하면 되는 거니까 고로 결국 기점의 좌표 얼마? 3분의 32, 3분의 16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자, 혹시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이것도 사진 찍고. 자, 민우 이해해. 예. 나는 아까 딱 떨어져가지고 딱 좋다 했는데 답이 아니었네. 기울기가 마이너 8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 8분의 2였지, 그지?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 선택 문제였죠? 자, 12번 보자, 얘들아. 12번. 자, 12번 보자. 예. 지금 남은 시간 10, 20, 한 5분 정도 남았구나. 자, 12번 볼게. 12번은 너네가 배웠던 항등식의 원리 사용하면 될 것 같아. 17-12번은 너네들이 풀었던 예전에 항등식 원리 있지. 수학상에서 배웠던 수학상에서 배웠던 항등식 원리. 저기서 한번 글로 가볼게. 자, A, B는 실수값이야. 자, 이 A에서 3B를 뺐더니 그 값이 1이었고요. 직선 AX 더하기 BY 값이 얼마일 때? 자, 5일 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A, B의 관계없이야, 밑줄. A, B의 관계없이 성립이야. 그러면 항등식이야. A, B의 관계없이 성립했다는 말 나왔어?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이에요. 자, 요거, 요거. 항등식. 됐지? 그러면 문자 A, B, 문자를 A로 할지 B로 할지 너네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문자를 B로 할까, A로 할까? A로 할래? 그럼 B를 바꿔. 3B가 몇이니까? 3B는 2A 빼기 1이니까. B의 값을 3분의 1 곱하기 2A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B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문자가 전부 다 A만 된단 말이야. 어떤 문자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봐봐. 도윤이가 선택한 문자는 A였어. 그럼 문자 A에 관계없이 풀면 돼.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 0 곱하기 A가 0 되도록 풀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B에다가 데이트 놨더니 AX 그 다음에 B에다가 이거 데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였나? 5고요. 자 분모값 나왔으니 분모 분수 나왔으니까 양변에 그냥 3 정도 곱해볼게. 식이 3AX 더하기 2A 빼기 Y 그 다음에 15. 그럼 이걸 A가 들어간 거 그렇지 않은 거 묶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따로따로 묶으라고요. 이거 따로따로 묶어주라고요. 그죠? 그럼 A가 들어간 거 여기 3X 있죠? A가 들어간 거 여기 2Y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Y가 있고 그 다음에 15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게 뭐야? 문자 A에 관계없이 얘가 각각 0이어야 되죠. 그죠? A0 어떤 값을 넣어도 참이냐면 각각 0이어야 돼. 그럼 Y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5 되니까 X로 갈 수 있지. 그래서 3X 빼기 30 이퀄 0이니까 X는 결국 10 나오면 되죠. 그럼 몇 컴마 몇은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10컴마 마이너스 15는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예. 이거 의외로 L을 많이 틀린다 얘들아. 항상 지나게 되는 점의 답변은 결국 10컴마 마이너스 15인데 문자를 A로 할지 B로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자, 미는 이해됨? 오케이. 자, 12번 해결됐고요. 13번 선택이었고, 그 다음 14번 선택이었고, 15번 선택 아니지. 15, 16번. 자, 15, 16번 보자. 15, 16번. 자, 15번 여기다 풀게요. 봐봐. 연습문제 17-15번. 직선의 방식, 얘랑 수직이래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와 수직이야. 수직이면 기울기는 뭐 일단 나왔네. 루트 3분의 1이네. 근데 원점에서 거리가 몇이어야 돼? 원점에서 거리가 2 직선이야. 그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나온 거 무지 많잖아. 요거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몇이라고?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잖아. 미미하지? 이게 된 거지? 그럼 기울기를 잡고 직선을 잡으란 말이야. 루트 3분의 1의 기울기인데, 얘는, 물을 몰라요. y 절편을 몰라요. 기울기는 알고 있지만, y 절편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식 여기까지 세운 다음에, 0,0에서 거리가 2가 되게끔 식 풀면 되는 거고, 그지? 자, 양변을 얼마 곱해 볼까? 루트 3 곱해 볼까? 그럼 식이 여기는 x가 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3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이 이퀄 0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거리를 한번 풀어봤더니 루트, 자 요거 제곱 제곱하면 1 더하기 3이고 절대값 붙이고요. 0, 0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3이니까 그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예, 2가 되도록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의 절대값이 얼마니까? 예, 2는 4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루트 3의 값은 4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n의 값은 몇 종이야? 뭐 y 대표는 어떻다는 얘기는 없죠? 예, 그럼 답이 두 개네. 그러면 얘는 3분의 4 루트 3이라는 y 대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라는 y 대표 두 개니까 직선의 방식도 두 개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y는 3분의 루트 3x, 왜 여기 분모를 유닛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n의 자리에다 두 개 넣으면 되죠. 3분의 4 루트 3이죠. 정답 두 개 할. 알겠지? 이렇게. 자, 정리해 보시고요. 얘들아, 16번 시작. 16번 우리 배웠지?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배웠지? 자, 16번 시작해 보세요. 이거 저희 애들이 동영상 강의 너희들 선택했는지 아니지만 이거 상주에서 보라 그랬지? 도현이가 근데 그때 안 봐가지고 선생님 죄송해요 안 봤어요 라고 했잖아. 이거잖아 이거. 내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알려줬다고 했는데. 네, 자 시작해 보세요. 다 이제 나와야 돼. 면접 많이 했는데 왜?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몇이야? 산수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기울기가 서로 같잖아. 그죠? 자, 이런 직선이 있고요. 평행이야.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AX 더하기 BY는 3이라는 직선이 있단 말이야. 평행선이면 그냥 어떡해요? 이미 점 하나를 만들라 그랬죠. X1, Y1을 그냥 이미 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여기를 H로 잡고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공식이지, 그지? 그럼 X1, Y1은 이 직선의 점이니까 뭐가 성립하냐면은 AX 더하기 BY1은 값이 1이야. 이거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요. 거리를 구하고 봤더니 루트 안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그 값이 나왔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왔고 절대값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X1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Y1 넣으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 값이 얼마고? 이게 4니까 2잖아 값이.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 뭐 대입하라고요? 요거 대입하라고요. 그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4는 얼마야? 1이죠, 1. 쉽게 구해야 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민희야, 이제 설명 들어서 알겠어? 평행선 사이 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세대에서도 했잖아, 여러 번. 알겠죠? 이거 문제 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보자. 17-20번.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도와줄게, 쌤이.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자, 20번 가볼게. 자취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그냥 풀면 돼. 봐봐. 데카르트가 했던 방법 이용하면 되죠. 좌표 표면에 놓고 푸는 방법. 그치? 자, 연습문제 17-20번이야.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 및 둘레야. 그러니까 선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좌표 표면을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원점에 하나가 포함이 되도록 그리는 게 편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A로 놓을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아니 O, A, B, C라고 A, A, B, C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A 여기라고 할게요. B 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를 여기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좌표점이 얼마입니까? 얘는 2,0이죠. 얘는 2,2가 되는 거고 얘는 0,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내부도 되는 거고 선 위에도 있어도 되는 거야. 이때 EPA제곱 이런 건 자체 방식은 보너스 문제라고 그랬다. 그 다음 PBA제곱 더하기 얘는 PDA제곱이 성립해야 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 자체 방식 P점 뭐라고 넣으면 돼? P점은 움직인 점이니까 X, Y. 그 다음에 유식에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럼 정리하면 돼요. 2 곱하기 PA 제곱하면 얼마야? PA 제곱하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이퀄 PB 제곱하면 공식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PD 제곱 요점하고 요점은요. 공식이 X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제곱이죠.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되나? 그럼 2X 제곱, 2Y 제곱 다 소거되죠? 그럼 여긴 0만 남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항이 얼마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이 4가 있고요. 여기는 1차항이 마이너스 4Y, 상수항이 4가 있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4X 더하기 4Y 빼기 8은 0이니까 양변 4로 나눠서 풀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죠? 근데 이 직선, 이 공간 안에가, 이 평면 안에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직선을 그려본다. Y좌표는 2가 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6이지. 이렇게 그리지, 직선을. 근데 여긴 그리면 돼, 안 돼? 여긴 그리면 안 되지. 왜? 여기 내부하고 둘레는 다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점점이야. 점 들어가. 근데 여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길이를 구한다니까 피타고라 정리 이완되죠?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니까 얼마? 1대 1대 루트이니까 2루트? 2가 길이지. 이게 자취 길이야. 답이 4번이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기본 문제야. 자, 넘어갈게요. 자, 원반 가보자. 원반 해줄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선택 문제가 우리가 3번, 5번 이런 거 선택이었죠. 7번 이런 거 선택이었지. 8번, 아 9번. 8번이 아니고 9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19번 선택이었지. 그 중에서 4번 문제 봐봐. 4번. 18-4번 문제 봐봐. 봐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선생님 풀어줄게요. 어, 굉장히 잘 나와. 무슨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냐? 자, 문제 4번 볼게. 예. 됐나요? 이거 문제 굉장히 쉬운데 어렵게 느낀다. 내가 동영상 올려줄 테니까 반드시 복습, 오늘 복습까지 줄 거야, 쌤이. 이거 다시 켜놓고 공부해. 자, 18-4번에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x-1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r 제곱이라고 하는 원박이 있거든? 이때 양수, 어른 양수라고 했고요. 이 원 밖에 있는 점이 얼마냐면은 5,4인 점이래. 5,4인 점이래. 점 A에서 이 원에다 그은 접선이 있어. 알겠니? 그럼 이런 문제 있잖아. A점을 먼저 잡아. 됐니? 접선 두 개가 몇 도로 만났어? 90도. 그럼 직각을 먼저 그려. 직각을 먼저 그리라고. 알겠니? 그럼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몇 도로 만나? 90도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 90도 반지름이 서로 같게끔 한 다음에 원의 중심 잡으면 돼. 그럼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된단 말이야. 문제 굉장히 쉽지, 그러면. 이해 돼요? 원에다가 A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그 접선이 몇 도로 만나고 있다고? 90도로 만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어때요? 같죠? 요 길이, 요 길이 어때요? 같죠? 그럼 정사각형이에요. 알겠어요? 민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문제가? 예, 그렇지. 이거 굉장히 쉽게 풀려. 그러면 문제가 좌표가 지금 A점의 좌표가 5,4라고 했고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몇이야? 1,2.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얘가 반지름 R이죠. R. 여기도 R이죠. 그럼 대각선의 길이만 알면은 R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1대1대 루트이니까 얘가 루트 2R이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R이 되게끔 풀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A점과 O점을 이은 성분의 길이가 결국 루트 2R 값이 되게끔 풀면 되고 요 길이를 풀고 봤더니 루트 자, 5 빼기 1의 제곱하면 4, 4, 16. 그 다음에 4 빼기 2의 제곱하면 2는 4. 그 값이 2 루트 2R이란 말이야. 그치?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22 플러스 얼마니까? 2R 제곱이니까. R 제곱은 10. 그럼 R은 얼마야? 루트 1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됐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형이 어떤 도형일지 먼저 판단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야. 네, 사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지금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 도와줄게. 아, 12번, 14번 봐야 돼. 얘들아, 12번, 14번 봐봐. 12번. 자, 12번은, 그럼 여기다 다시 해볼까? 자, 연습 문제. 예, 18-12번. 볼게요. 다음 두 원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가 하는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보여야 돼. 공통부분. 겹치는 부분의 공통부분이니까, 얘는 원방이 0,0에 반지름 1짜리 원이고, 자, 얘는 표정 바꿀게요. x 빼기 루트 3의 완전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넘어와서 1하고 3이니까 4점. 반지름이 2짜리 거냐, 그지? 표정 바꿨더니. 그러면 이게 특수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특수각이 몇 도, 몇 도, 몇 도야? 30도? 45도? 60도지?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2대 1대 루트 3 나오는 거야. 그거 잘 찾으면 돼. 자,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는 1의 중심이 0, 0이 있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정도 그릴게. 그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얘 중심 좌표가 루트 3이야. 그 다음 0이야. 루트 3이면 대략 1보다 오른쪽이야. 자, 여기서 잘 찍어야 되는데. 여기가 5원 중심이지, 여기가 우트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20. 그러면 요 길이가 정확하게 2야. 여기랑, 여기 연결한 게 2지. 여기 끝점을 지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길이가 2잖아. 민우, 얘네? 여기도 2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양 끝, 위에 아래 끝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원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양 끝을 지나면서요. 그럼 공통 부분의 넓이는 어디냐면은, 자, 두 개를 분할할까? 공통 부분이 여기지 뭐. 여기가 공통 부분이지. 그치? 그럼 색깔을 좀 달리 해줄게. 왼쪽에 활골에다가, 여기를 S1이라고 부를게. 그 다음에 반달 더하면 되죠? 그치? S2를 더하면 되지. 맞아? S2는 쉽죠? 넓이는 뭐에다가 뭐 S1에다가 S2를 넣었는데 S2의 넓이가 얼마야? 이거 반달이니까 2분의 파이 아니야. 그치? 그럼 S1의 넓이인데 문제는 여기를 연결하면 되지. 이건 원의 중심이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가봐.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거기서 삼각형 넓이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 넓이 이렇게 구해놓고 거기서 못 빼면 돼. 삼각형을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근데 여기 각도가 몇 도인지 알 수 있니? 여기가 지금 2대 1대 루트 3 아니야? 그럼 여기가 30도야, 30도. 요 각이 30도라고. 그러면 합치면 몇 도? 그래,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니까 60도짜리야. 60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하면 돼. 그럼 얼마야? 반지름 제곱이 4니까 전체 넓이가 4파인데 60도짜리 이루고 있는 부채꼴 넓이니까 6분의 1을 곱하고요. 거기서 요 삼각형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 이렇게 구하면 되네. 요 길이가 몇이야? 2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몇이냐? 루트 3이지. 이것만 빼면 되지. 그럼 얘가 3분의 2파에서 얼마 뺐으니까 루트 3 뺐으니까 여기다가 얘만 더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파이에다가 10을 더했다. 3분의 2파이 빼기 루트 3을 더했으니까 통분하면은 6분의 7파이. 그 다음 여기서 루트 3 뺀 거예요. 요게 넓이야, 그러니까. 알겠니? 예. 자, 민우도 이해했음? 자, 선택 문제 아닌 것 중에 혹시 나올 만한 문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4번은 괜찮고요. 17번 해볼까? 자, 17번 보자. 10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니? 자, 오늘 원의 마음경 책 하나랑 도형의 이동에 하나만 더 풀고요. 보내줄게요.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A점이 얼마로 나왔니? 5,2로 나왔지. B점이 3,4로 나왔죠. 자, P점은 움직이는 점이지. 그럼 관계식 구해가지고 자체 방식으로 하면 되지. 그치? 자, 일단은 PA 제곱에다가 뭘 더했더니 PB 제곱을 더해봤더니 그 값이 18이 돼. 선분은 제가 생각할게. 그대로 19예요. 얼마?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뭘 더했다? PB 제곱을 더했다. X 빼기 3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을 더해서 그 합이 얼마가 나오도록? 18이 나오도록. 식 정리하면 돼. 그럼 X 제곱 2개, Y 제곱 2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x 여기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25에다가 4 더하면 29, 그 다음 9에다가 16 더하면
25. 그러면 얘가 54. 이퀄 자, 18 넘길게요. 18 넘기 말아요. 30. 6인가요? 네, 36. 이퀄이요. 이렇게 풀게. 양변 2로 나눠 풀면 되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8x 빼기 6y 더하기 18이 이퀄 0이니까 표정 바꾸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8. 16에다 9 하면은 25. 그럼 얘는 7인가요? 아, 반지름이 루트 7이구나. 그치? 자, 이때, 뭐를 구하라면은,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것도 반 풀어봤죠? 원의 중심을 생각해가지고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관계, 그치? 자, OP의 길이. 자, 5점이 여기 있어. 잘 들어. 이게 원점이야. 자, 원방을 그려봐. 원이 이렇게 있지. 생각보다 쉽지? 자, 원의 중심이 얼마라고요? 4,3이라고요? 됐죠?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OP의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언제야? 원의 중심을 연장하라 그랬지. 그치? 요 길이가 최대지. 그럼 이 원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길이를 뭐라고 봤을 때? D라고 봤을 때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야. 그치? 자, 요것까지 더 풀 거야. 얘는 반지름을 뺀 거지. 이게 최소지. 그러니까 OP의 길이의 최대는 얼마야? D에다가 R을 더한 거고 최소는 얼마냐면은 D에다가 R을 뺀 거지. 이렇게 구하라고. 그럼 D만 구하면 돼. D. D가 얼마냐? 5죠? D가 얼마야? 4,3에서 0,6까지 루트 16에다가 9 더하면 5니까 자 5 더하기 반지름 얼마? 루트 7. 여기는 5 빼기 루트 7. 이렇게. 이게 5P의 길이의 최대 최소 아니야. 알겠니? 예. 자. 종이 쳤는데, 일단은 도형의 이동 표현 좀만 도와줄게. 봐봐. 그때 우리가 선택으로 풀었던 게 2번, 4번, 6번, 8번, 9번이죠. 1번은 풀 수 있겠어? 1번은 쉽죠? 민우야, 1번은 쉽지? 도형의 이동. 이거는 점의 이동이야? 그래프 이동이야? 점이지, 점. 도형은 equal 0이 있다 그랬잖아. 이건 점이야. 그대로 보여야. 어허, 안 되겠네. 19-1번 봐봐. 자, 민우야, 아직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민우야, 대답을 전부 다 내라고 쓰면은, 선생님,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가끔 다른 답변을 해. 네, 네, 맞아요, 예스, 오케이.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대답해. 계속 내라고 돼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아이고, 집합을 놓고 왔네. 여기죠? 자, 19-1번 보자. 자, 한 두 문제만 도와주고 갈게요. 도현이 숙제는 다 된 거지, 그러면? 아까 질문한 거 다 된 거지? 자, 19-1번. 연습 문제야. 자, 이런 거 의외로 애들 틀리더라. 이 도형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면, 봐봐. 점이 x 대신에 x 더하기 m이 된 것을 x축으로 몇 칸 가한 거야? x축으로 몇 칸? m칸. 얘는 x축으로 m칸 갔다는 얘기고, y축 방향은 변화가 없지. 그러면은 얘는 도형이니까, 얘는 도형이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도형은 뭘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점자표는 그대로 보호를 대입하면 되고, 도형은 반대 보호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빼기 m을 대입해야지. 기본 문제를,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됐어? 그러지. 요 직선이 원점 지나도록 하면 되잖아. 그럼 x에다 0 넣었더니, 마이너스 3m.
y는 0 넣었더니 플러스 3 이퀄 0 m은 얼마? 1 이렇게 풀어야지. 도형은 반대 보러 해야 돼. 근데 이 약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점의 좌표 x, y가 어떻게 갔어? 점의 좌표잖아. 이건 점의 좌표 이동이잖아. 더하기 m은 얘 점의 좌표니까 m칸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도형을 표현할 때는 여기를 x 프라임, 여기 y 프라임 이렇게 오잖아. 자. 자, 3번 보세요, 3번. 3번. 야, 불안해서 보내겠냐, 너희들. 이씨, 기본 문제도 대답 못해가지고, 이씨. 그니까 내가 현관 나오라 그랬지, 이씨. 자, 연습문제 19절 3번. 자, 3x 더하기 4y는 5라는 직선이 있는데, 잘 들어. 이거 대답 잘해. x축으로 몇 칸? 3칸. y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2만큼 평에 이동해, 일단. 자, 그러면은, 민우도 대답해. 대답하면서 해. 자, 3 가로,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예? 그렇지. 크게 대답해. x 빼기 3, 그 다음 더하기 4 가로. y 대신에 뭐? 그렇지. y 플러스 2. 그럼 직선이 평행 이동 돼 있어. 그지? 정리해봐. 3x 더하기 4y. 그 다음 마이너스 9에 8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넘기면은 마이너스 6 나오고. 그죠? 직선이 이렇게 된 거지. 그 직선을 다시 뭐에 대해서? 그렇지. 그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했잖아. 그러면 x랑 y랑 어떻게 돼? 그렇지. 자리가 바뀌겠지. 그럼 여기가 3, y가 되고 4x니까 자리가 바뀌어. 4x, 여기는 3y. 빼기 6은 0.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 직선이 저 원에 어딜 지나야 돼? 그렇지. 중심을 지나야지. 그죠? 원의 중심이 얼마야? a,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요 점을 내가 지나면 되는 거지. 대입했더니 얼마? 4a 빼기 3, 6이 18, 빼기 6은 0이니까 4a는 몇? 20, 4a는 6. 이렇게 풀어야죠? 됐나? 평행이동. 자, 마지막은 선생님 풀어주진 않을 거야. 5번이 마지막이야. 5번은 풀어주진 않을 건데 어떻게 푸는지 도와줄게. 봐봐. 자, 문제 먼저 읽어봐. 마지막 질문이야. 5번. 읽었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어떤 모는 종이가 있는데 1,3이라는 점이 A점이야. 그 점을 모는 종이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접었어. 이렇게 접었더니 그 A점이 어디랑 겹쳐졌어? 여기랑 겹쳐진 거야. 어디랑? 4,0인점과 겹쳐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A점과 B점 이용해서 이 엘립선을 반직할 수 있냐고. 그치? 뭐야? 수직? 2등분이죠? 민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직 2등분? 예. 그러면은 엘립선 나오니까 그 엘립선을 가지고 또 좌표 이동하라는 얘기지.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요번에는 자, 여기 C점의 좌표가 얼마로 나왔어? 5, 마이너스 3으로 나왔어. 요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되면 몇, 몇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A, B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알죠? 그죠? LG선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수직 2등분이지? 위는 풀 수 있죠? 예,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늘 과제는 복습까지 줄 거다. 선생님이 게임을 주려고 하다가 너네 지금 앞에 부분까지 도형편 나와버리고 하기 때문에 너네 어려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나 선생님이 복습까지 다 해줄게요. 복습까지. 네, 줄게요. 복습까지 줄게요. 자, 수고 많았다. 자, 숙제 도장 찍어주고 갈게. 너 아까 왜 숙제 다이닝 때 주춤했냐? 아니, 저 뒤에 여성분들 이씨, 왜 얘기 안 했어? 아, 막 수업 전에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했다고? 아,